드디어 지난 9월 19일 정부에서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했는데요. 이 계획에 따라서 향후 3년간 실제 복지제도가 운영되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. 많은 부분에서 수급기준이 완화되는 만큼 꼭 필요한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시니어 정부의 모든 것, 걱정 마음빠 둘째 아들입니다. 요즘 식사나 장을 보실 때 보면 물가가 정말 많이 올라간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. 예전에는 5, 6천원이면 한 끼 식사가 해결되던 것이 요즘은 1만원을 내야지 든든하게 식사를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. 정말 물가 상승률이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인데요. 이렇다 보니 정부에서도 다양한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입니다. 드디어 지난 9월 19일 정부에서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했는데요.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, 또 어떻게 서민분들에게 금전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저희 걱정마음바에서 속시원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시작 전에 구독,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. 시니어 정보의 모든 것, 걱정마음바 지금 시작합니다. 오늘은 9월 19일에 발표한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대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.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최소한의 기초적인 생활 수준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각종 복지제도에 대한 내용을 담은 정책 계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이 계획에 따라서 향후 3년간 실제 복지제도가 운영되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.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주요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씩 포인트를 잡으면서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로는 기초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급여 수준, 즉 지원금 수급 기준을 완화한다는 소식입니다. 현재 생계급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30%가 수급 기준입니다. 소득을 순서대로 줄 세워서 하위 30%에 해당하는 분들만 생계급여를 지급해온 것입니다. 그러나 2024년부터는 이 기준을 32%로 상향한다고 합니다. 3년 내에 35%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해서 더 많은 수급자들에게 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. 이렇게 되면 지금보다 소득 인정액이 더 많은 분들도 기초수급자에 포함될 수 있게 됩니다. 알기 쉽게 금액 기준으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.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00% 금액은 1인 가구 222만원, 2인 가구 368만원, 3인 가구 471만원, 4인 가구 572만원입니다. 현재 기준 그대로 30%라면 1인 가구 소득 인정액이 66.6만원이 됩니다. 따라서 66.6만원을 넘는 경우 수급이 불가능합니다. 그러나 내년부터는 위 금액의 32%가 생계급여 기준으로 변경됩니다. 따라서 32%가 되면 71만원까지 생계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계속 증가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수급 대상은 점차 확대될 예정이고 24년에는 올해보다 21만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. 또한 입원까지는 필요 없지만 집에서 치료가 필요한 수급자분들을 지원하는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전국 228개 시군구로 확대한다고 합니다. 원래 재가는 실제 입원보다 지원 수준이 미미했는데 이번에 대폭 확대를 한다고 하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아직은 구체적인 정책이 나오진 않았지만 올해보다 5만 명이 추가 혜택을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. 향후 소식이 나오는 대로 바로 저희 채널에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또한 주거급여의 선정 기준도 현재 중위소득 47%인 것을 내년에는 48%로 상향하고 2026년에 50%까지 단계적으로 상향시킬 계획이라고 합니다. 이런 식으로 급여 기준을 점차 완화시키면서 보다 많은 분들에게 혜택과 지원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. 두 번째로는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겠다는 소식입니다. 그동안 이런저런 기준에 걸려서 수급받아 마땅한 분들이 수급을 못 받는 경우 참 많았습니다. 저희 댓글을 통해서도 하소연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. 이 부분을 정부에서 싹 잡겠다고 합니다. 그 댓글 중에 몇 개가 기억이 나서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. 60대 어머님께서 남편이 휠체어를 타고 병원을 가야 하는 일이 잦아 큰 자동차를 소유할 수밖에 없는데 주민센터에서 자동차 때문에 기초수급 급자에서 탈락을 했다더라. 어떻게 해야 되느냐? 라는 안타까운 사연을 전해주셨습니다. 하지만 안타깝게도 주민센터의 설명이 맞는 게 현재로서는 사실상 본인 명의의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다면 기초수급자로 선정되기가 어렵습니다. 자동차 재산은 소득 환산율이 100%여서 자동차 가액이 100만원이면 매월 소득을 100만원으로 보기 때문인데요. 다소 억울할 수도 있는 재산 측정법입니다. 그래서 이번에 이 부분도 완화되었습니다. 앞으로 다인,
다자녀 등 수급 가구에는 1600cc 미만 승용차에만 적용하던 일반 재산 환산율 4.17%를 2500cc 미만 자동차까지 완화해 적용하기로 했습니다. 이 경우에는 위의 사례처럼 억울하셨던 어머님도 환산율이 100%에서 4.17%로 떨어지기 때문에 기초수급자에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. 그동안 말 많고 탈 많았던 규정이 바뀐다는 점에서 정말 다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. 또 다양한 탈락 사유 중에 많은 비중이 바로 주거용 재산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. 소득은 거의 없는 상황이고 평생 돈을 모아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있는데 탈락했다는 댓글도 많았었는데요. 이러한 주거용 재산의 경우 소득 환산율을 현행 1.04%에서 적정 수준으로 인하해 수급자의 주거 안정성을 확보한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오로지 집 때문에 기초수급자에 탈락하셨던 분들도 내년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따라서 기존에 탈락하셨던 분들도 내년에는 선정이 되실 수 있으니 꼭 내년에 주민센터 방문하셔서 관련 문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. 오늘은 기초수급자에 대한 정부 정책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. 많은 부분에서 수급 기준이 완화되는 만큼 꼭 필요한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혹시 기초수급자 정책에 대해서 불만사항이 있으시거나 개선 제안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꼭 남겨주시면 여론 형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앞으로도 엄빠님들과 관련된 정부 소식을 빠르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해드리는 걱정마 엄빠가 되겠습니다.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